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너무 지금 단촐해서요. 뭐가 없어요. 여기가 이제 문이 어떻게 달릴 거냐면은 페이크 도어 책장을 하나 줄 건데 이렇게 밀리는 페이크 도어를 줄 거고요.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웹툰이나 그림 작업할 서재 겸 이제 뭐 아바타 소개팅이든 뭘 할 수 있는 서브 방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요 방에는 전집에 쓴 냉장고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. 제습기 갖다 놨고요. 이제 스탠딩 에어컨 여기다 뒀습니다. 그러니까 집에서 쓰던 물건들 대부분은 큰 것들을 여기서 많이 가져왔어요. 이렇게 방으로 낀 이유 당연한 거죠. 컴퓨터가 아직 옮겨지지 않았고요. 그리고 아직 올리죠. 흡음지 시설에서 와서 이제 흡음제를 갖다 붙이고 눈쟁 세팅 통해서 이제 방송 세팅 DSLR로 마치고 하는 데까지 좀 걸려요. 책장에 숨겨진 책을 당기면 문이 열리고 막 그런 건가. 나중에 그 방이 갇히는 유튜브 기대돼요. 그런 거 없고요. 모기장도 다 뜯을 거예요. 저기 안 닫히는 걸로. 오늘 진짜 역사적인 날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억을 들여서 제가 여기다가 집을 사고, 그러니까 앵간하면 평생 살 스튜디오인데 내가 방송을 하는 한 여기서 계속 할 텐데 그 나의 가장 긴 방송의 첫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. 진짜 감개무량한 게 이거 진짜 바닥, 뭐 냉장고, 문, 벽지, 보일러, 뭐 창문, 조명 하나하나가 다 같이 만든 사람끼리 보고 있는 기분이 좀 들어요.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내 유튜브 영상을 봤으면, 혹은 이 방송 트위치도 그 광고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나한테 최소 1원, 10원 이상의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건 이제 차를 샀을 때랑 완전히 다른 감동이 좀 있네요. 본수 온다고? 지금 온다고? 주소 알아? 저기 교토리한테 물어서 와도 돼. 너 주소 공개되면 안 된다. 응. 저 집 주소 공개되면 안 돼요? 왜요? 봄스야. 예? 그 눈빛 안 된다. 왜 안 되지? 뭔가 속셈이 생긴 듯한 그 눈빛. 아니. 안 돼. 난 방송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? 아니. 일반인 하지마, 주소. 하지마. 아니야. 너희 사장님과 내 친구잖아. 예? 아니 사장이랑 친구인 거지 저랑 친구인 건 알잖아요. 근데 내 친구잖니. 예? 아 친구잖아. 그럼. 아 좋네. 어. 야, 이 동네에 이런 집이 있다고? 말투가 약간 네. 하청자들이 뭐 이렇게 빨간 딱지 붙이러 온 것 마냥 악뮤 마냥 그런. 아, 돈 많겠네. 뭐 가져갈 거 있는 듯이 얘기하면 안 되고. 아니 이 사람 돈 많아요? 아니 그렇게 사람들을 쳐다보면 안 되지.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. 네? 오해하잖아. 이게 저 방송 처음 본 사람들은 이 사채업한 사람이잖아요. 아이씨 뭘 봐. 아니야 그런 말투 어디서 배운 거야. 네? 네. 방송하세요. 아 여기 존나 시커매. 아유 좋네. 아, 방송해요. 예. 근데 고등학교 때 왠지 본 것 같은데. 무해한 듯 애들 돈 뺏는 친구들. 사람들 와이 컨택 좀 해줘 오랜만에. 나 안녕하세요. 봄수예요. 예. 네. 야 너도 왼팔을 놀더니. 아니 왜 무슨 말이야. 아니, 오랜만에 방송해가지고 지금 헷갈려서 하는 거예요, 지금. 아, 방송 안 하니까 나는. 이거 뭐, 아프리카야, 이게? 트위치. 아, 트위치. 너의 과거 속에 그게 있잖아. 아, 나 잘생겨서 남캠인 줄 알았지. 아. 블루, 그 얼굴 나오는 캠 보시면 돼요. 봄새 너 풍차 돌기 할 줄 알아? 저번? 너 섭님이다 섭님. 섭님 저번에 서울역에서 봤음. 섭님 서울역에서 봤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지나갔어. 그때 진짜 존나 피곤한데 서울 출장에 잡혀가지고. 근데. 아니 내가 아는 뭐 여스트리머가 내가 이걸 일정 있어가지고 일본에 여행 혼자서 놀다가 은별이 그때 여행하던 은별이 발견했대 일본에서.
근데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옷이 너무 핑크색이라 인사하기 무서웠대. 아 그렇지. 어. 약간 미친 여자 같아. 미친 여자 같아가지고 약간 좀. 씨발 누구냐? 존나 무섭게 생겼네 연도생이가. 씨발 사람이 옆에 서 있는데 씨발 오토새끼가 나 딱 봤어 이거 위에. 한번 더 틀어주니까 네. 이번에는 시청자들 향해서 한번 보여주세요. 아 그럴까요? 어. 아니, 뭔가, 뭔지 알아요. 스릴러 아니야. 로맨틱 보잖아. 아니야. 스릴러야, 스릴러야. 어. 어, 난 좋아. 난 좋아, 그렇지. 니가 최고야. 아, 씨발. 어, 씨발, 이쁜데? 와, 현울림이 상당한데요? 아 씨발 우와 이거 마냥 싫어하기도 좀 어렵다니까요. 좀 그래야 이게 깔려고 놀리고 싶어도 어느 정도 경지를 넘어가면 아, 그러니까 그러면은 웃을 수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박지가 쇼타를 지금 만화 그림 같은 거 그치. 좋아하잖아. 잡지가 있어. 근데 그거 수위가 좀 있대. 박 레바 형이라 그 당시에 이거 보면서 웃자고 이 새끼 진짜 얼마나 웃기게 우리가 사가지고 딱 폈어. 그래서 야 씨발 야 끔찍한 거 봐라 야 레바 들이 아 야 뭔지 알 것 같아 근데. 야 웃을 수가 없는 거야. 존경스러워진 거 말이야. 아 인생에 부질없음. 아 나도 진짜 남캠인 날 걸. 아 지금 하면 되지 범수야. 아 너 늙었어요. 늙은 사람은 남캠 하면 안 돼. 범수야. 예? 젊은 사람들끼리 노는데 씨발 눈치 없이 껴가지고 무슨 소리야 범수야. 그것도 또 이제 늙으면 입지는 또 커져가지고 무시는 또 못하겠고. 아니 무슨 소리야. 내가 생일 파티는 트위치... 또 불러야 될 것 같고. 내가 생일 파티 아니 내가 어르신 생일 파티처럼 얘기를 해. 어르신 생일 파티 해야 될 자리가 가야 될 것 같고. 아 이제 갈래요. 그래? 갈게요. 아 가니? 네. 조심 들어가. 아 씨발 덥네 여기. 1층 저기 냉장고에서 뭐라도 하나 가져가. 자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벨리로스 평생일 될 이 장소에서 첫 방송을 함께한 여러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며 단체가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방송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